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말티 3.5톤 그때 그 한, 네, 김성곤 사장님, 네네. 네네, 맞아요. 아, 네네네. 네, 먼저 여쭤보려고요. 말씀하세요. 아, 차 정비 좀 하러 이제 좀 들어왔다가, 네네. 이지알 코드가 하나 떠가지고, 네네네. 네. 보니까 이제 이지알 쿨러 성능 저하, 또 이지알 밸브 응답 느림, 뭐 이거 코드가 하나 떴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 공업사에 이제, 뭐지, 정비, 센터 들어가서 이것 좀 이제 해결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네. 혹시나 뭐 이전에 이 저희 그 뭐죠 이거 산 그것 때문에 이런 게 뜨는 적은 없는가요? 없어요. 아 그런가? 저희가 예, 수천 대 작업했는데 그게 있으면 우리가 판매 못 해요. 그건 이제 차량이 어느 정도 타다가 그냥 그런 결함이 발생한 것뿐이니까 그 정비소에서나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런 거 달아서 망가진다고 100% 얘기해요. 그거는 저희 말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사람들은 매뉴얼이 그래요. 뭐 자기네 기본 정비 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진다고 해야 자기네를 믿고 자기네가 수리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찍어 봐셔갖고 이게 문제 되는 것만 정비 봐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 혹시라도 아 네네네. 저는 이제 여기 저그 뭐야 제품하고 이런 건다 제가 믿으니까 마음속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 그럼요. 혹시나 이제 그것 때문에 네. 내가 뭐 오류가 일어났나 싶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셔도 차량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우리 원래 장착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조금씩 틀어놔 버려요. 그럼 다른 게또 이제 공기가 원활하게 가야 될게좀 틀어놔 버리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작업을 할때 죄송하지만 우리 거딱 철밴드 돼 있고 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만지지 못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예,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혹시나 이게 또 네. AS 기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가봐야 되는데. 네네네. AS하고도 아무 문제 없는 게 저희가 보면은 신차들 작업 많이 하잖아요. 신차량 같은 경우에도 하고도 AS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이건 자동차 액세서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밀러 하나 다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장님이 마음을 딱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도 아무 말 못해요. 그렇게 한번 수리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하여튼, 아, 그 금방 또 뭐라 하셨어요? 제가, 에이, 뭐라고 이제, 이게, 보정, 뭐라 그랬죠? 금방? AS가, 아니, 예. AS 서비스 기관하고 그런 거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이게 뭐, 보정품이 아니고, 자동차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액세서리. 네네네. 뭐 보조밀러 하나 다른 거. 왜냐하면 흡기관에 넣어주고 감기만 하고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을 한게 아니어서 상관이 없다고요. 아, 튜닝이 아니라. 네, 튜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튜닝이면은 자동차 그 검사 맡을 때도 튜닝 품목에 들어가게 되면 저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말을 제가 잘 못해서. 예, 네, 안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면 저한테 전화 바꿔주세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점검 받는 거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요. 네네. 연비가 또 올라갔어요. 연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셨어요? 지금 8.1이에요. 원래 장착 전에는 몇이었죠, 사장님? 6.9, 뭐, 6.8, 6, 어쩔 때는 막, 진짜, 뭐, 온갖 발악을 하면 7.0까지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건 뭐 어쩌다 네네네. 한번 올라가 떨어지는데, 지금 뭐 6.9에서 8.1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이, 조금만 있으면 세이브 다 보시겠는데요? 아,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네. 1kg는. 아유, 저희가 고맙죠. 사장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가서 그냥 요 부분만 수리해 주세요. 찍어봐서 문제 있는 것만 수리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시고, 웬만하면 카센터에 시가 차 맡기라 그러는 부분이 대부분 보면 그러면서도 우리 것도 막 만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시간 오래 안 걸리면 현장에서 그냥 보고 바로 그냥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카센터 사장님이나 정비하시는 분이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매뉴얼은 그래요. 이런 제품 때문에 차가 망가진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